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리터러시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. 과거에는 리터러시 같은 경우가 해독할 수 있는 능력,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. 리터러시 이제 연구의 최근 경향을 좀 보면 이런 그 읽고 쓰는 능력이 더 나아가서 뭐든가 뭐를 창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까지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능력까지, 그러니까 사회 참여 능력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. 다문화 사회가 뭐 인구적 다양성도 그렇고, 뭐 종교적 다양성도 그렇고, 문화적 다양성도 이렇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증폭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올바로 본질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, 그리고 본인이 본질을 행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서 프락시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. 프락시스라면 이제 비판 교육학의 핵심적인 그 태제죠. 그래서 이 프락시스라는 자체가 이제 실천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번안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 실천 능력을 굉장히 좀 중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1부가 리터러시 이론과 방향, 2부가 교육과 리터러시, 3부가 미디어 리터러시 사례, 1부가 그런 새로운 경향의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 담론들을 정리하고 또 프락시스의 개념을 리터러시하고 연결해가지고 리터러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기술하고 있고 2부의 교육과 리터러시에서는 리터러시는 타고 태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그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3부에서는 영화라든가 또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들과 의미들, 본질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.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다문화 사회에서 그런 시민으로서 본질을 이해하고 어떻게 참여할까신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우리 사회가 다문화 리터러시 자체를 프락시스로 연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리터러시 생태계, 전제 리터러시 생태계라고 표현했는데 리터러시 생태계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걸로 제가 서문을 마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다문화 사회에서 리터러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이 리터러시 총소가 저희가 이론대 그 2호, 3호가 연이어질 수 있도록 그 리터러시 관련 연구자라든가 관심 있는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프락시스를 실천하는 거죠. 다양한 프락시스가 일어나고 프락시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 성찰이라든가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꿈꾸겠습니다.